요셉이 세계의 기근을 해결하다. 요셉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파라오 왕은 요셉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니처럼 신통력 있는 사람을 내게 대두다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구나. 임금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뿐 이제 이집트 온 국민은 너의 허락 없이는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내 너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노라. 이 옥새 반지를 받아라. 왕은 손에서 옥새 반지를 빼어 요셉 손에 끼워주고 고운 모시 옷을 입혀준 다음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요셉, 내 병거에 올라타라. 모두 물러거라. 이집트 통치자가 나가신다. 요셉은 이집트 전국을 순찰하였습니다. 백성들이여, 풍년엔 풍족히 즐기되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올 7년에 풍년을 대비하라.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어 많은 소출을 거두어 여러 도시에 나눠 저장하게 했습니다. 우린 총리님 말씀대로 하면 돼. 엄청 지혜로워서 다 계산을 알려주는 거래. 그 뒤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기근에 들었지만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모두 말라 죽어서 먹을 게 없어. 우리 왕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굶을 수는 없어. 이 사람 참, 흉년에 무슨 임금 탓을 해. 소식 못 들었어? 이집트는 어딜 가도 양식이 있대. 그 나라엔 요셉이라는 지혜로운 총리가 있어. 그 총리가 단단히 준비해뒀다잖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 나라 사람들은 풍년 동안 뭐하기만 했나? 풍년 7년 동안 그렇게 잘 누리면서 그때 저장한 곡식이 바닷가 모래더미 같대. 너무 많아서 계산을 다 할 수 없을 만큼이라 지금 이 흉년에도 거뜬히 버틴다더라. 그럼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 왕에게 부탁합시다. 백성보다 우리가 더 굶어 죽겠다고. 나는 잘 모르니 우리 요셉 총리에게 가서 그가 시킨 대로 하시오. 온 세계의 기근은 심해갔고 요셉은 창고를 열어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총리님,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왔소. 우리에게 먼저 파시오. 총리님, 저 사람들과 돈은 더 내겠소이다. 차례로 줄을 서시오. 이쪽으로 오시오.